여러분 참 반갑습니다. 이렇게 더운 날 추미애 후보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개수식에 많이 참석하셨네요. 실은 지진하지 말고 축산하라니까 참 힘이 들 것 같습니다. 참, 네. 어제 실은 추미애 후보가 우리 안양, 제 지역구가 안양 동안구죠. 동안구 대의원대회로 했는데 와서 박수를 엄청나게 받고 갔어요. 내가 박수 좀 그만 치라고 하는데도 막 쳐.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 당원들이 지지하는구나 알고 저도 기뻤습니다. 실은 제가 옛날에 김대중 총재님 모시고 정치를 배울 때부터도 우리 추미애 의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. 늘 겪어보니까 사람이 참 올곧고 결단할 때 강하고 또 평소에 보면 참 그렇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더라고요. 그런 인품을 제가 사랑을 합니다. 당이 어려울 때마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서로 마음을 하나로 잘 엮어묶고 그래서 우리가 대선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하나의 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. 아울러 지금 이 자리에서 와서 보니까 참 반가운 얼굴들이 보여요. 저랑 19대 때 국회의원 함께한 김용익 전 의원, 현 의원인 한정혜 의원님은 한정혜 의원님은 빼놓고 얘기합니다. 전 의원님, 김용익 의원님, 또 김광진 전 의원. 아까 어디 있었습니까? 아 저기 있네요. 우리 김광진 전 의원이 지난 총선 때 제가 안양에서 들지 떨어질지 막 모르고 뛰고 있는데 SNS 제 홍보 본부장을 맡겨줬어요.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 표를 엄청나게 얻어가지고요. 다른 그런 지역보다도 투표율이 한 5%가 높아서 젊은이들이 막 표를 찍어서 그래서 제가 40개 투표소에서 다 이겼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우리 추미애 의원의 그 홍보위원장을 맡았대요. 대변인을 맡았어요. 우리 김광진 의원을 위해서도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예, 모두 건강하시고 이렇게 이 참 경쟁 치르다 보면 전당대회 하다 보면 사실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은 그 후보를 돕는 그런 좋은 마음에서지만 자칫하면 서로 또 갈등도 생기고 또 속상하기도 그렇습니다. 우리 모두 마음을 침착하고 차분하게 가지면서 더운 여름을 시원한 마음으로 이 전당대회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합시다. 감사합니다. 네.